자, 오늘부터 김다인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은혜 받기보다 누가 설교 잘하나 무슨 이런 식으로만 보게 될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다인 목사님과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강하게 와닿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가 의식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성경이라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눈을 열어준 성경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육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까? 그저 재림에 오실 때 그때나 예수님을 뵙겠지, 그런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야기부터 성경을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과 빛으로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열어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였다면 바로 그 역사예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증거는 요한복음 1장, 3장, 그리고 11장, 12장, 8장도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구나.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에 오시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걸까요? 아,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이렇게 환한 빛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세상에 빛이 왔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살기 좋게 됩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친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나요?
그건 빛이 어둠을 밝혀주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것도 드러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비쳤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도 되고 또 두려움도 돼요. 여러분 밤에 깊이 잠을 자는데 누가 불을 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마 다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짜증스럽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추어진 거, 더러운 거,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경멸하던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끔찍한 일이고 말도 안 되고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그해 신방 선물로 예수님의 얼굴 성화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성화 액자를 거실에 잘 붙여 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 성화 액자를 창고에다 넣어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눈을 계속 보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걸었다가 그냥 그거 창고에다 넣어두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우리는 사실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여전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나눔 방에 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내 일기인데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 내 생활이 드러나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빛 가운데 나가기보다 어둠 속에 숨기를 더 원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그렇게 삽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짜 모습, 내 마음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숨어라, 감추어라 그렇게 말해요. 너 드러나는 거는 끔찍한 일이야. 사람들이 너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충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이 체험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그때 바울이었을 때 그는 사울이었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런 역사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저는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어요. 어느 방송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냐고. 가장 큰 죄는 목사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아버지를 더 믿었던 거. 그게 그렇게
저는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두려운 죄로 느껴졌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너무 다르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제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런 날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은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멀쩡히 앉아있지만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꼬꾸라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지는 사건이에요. 내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 속에 사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하심입니다.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은밀한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좌절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십자가의 증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빛이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런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걸 모르시고 우리가 추한 걸 모르셔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더럽고 추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임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방에서 애워쌈을 당하는 듯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일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매 순간 마음의 한계점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감정의 반대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니 은혜입니다. 비틀비틀 거려도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신은 진짜 형편없어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족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분위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 내 죄 이렇게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빛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왕이시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충격이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매사에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속에 육신의 욕심과 정욕의 역사가 있어요.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은밀한 죄, 어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제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세바와 간음한 죄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끔찍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은근슬쩍 즐기던 그 은밀한 죄들 여전히 즐겁습니까? 그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내적으로 겪는 고통이 없습니까? 죄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게 되었어요. 죄는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역사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의 일을 해도 별로 충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어도 내 속에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이렇게 쓰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부목사님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동행일기 씁시다. 그리고 나누며 삽시다. 정말 억지로 쓰시더라고요.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만합시다.
제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목사님들도 안 되는 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들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일기를 안 써도 된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계속 쓰시지요.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과 함께 일기를 매일 나누고 사는 게 정말 부담됩니다. 매일 일기 쓰고 자야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일기를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일기를 안쓸때 그때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목사지만 아내와 싸우고 가정생활은 엉망이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목사고 실제로 은밀한 죄를 짓고 살고 내가 진짜 목사인가 가책을 느끼고 두려운 가운데 솔직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기 쓰면서 가정생활이 반듯해지고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일기 쓰는 건 힘들지만 진짜 뚜렷하게 생활이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힘들지만 그냥 일기 다시 쓰지요.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동행 운동을 정말 힘있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빛보다 어둠이 더 좋으십니까? 숨어 지내고 싶고 감추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도 드러내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건 절대 비밀. 부모님도 알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이거 알면 큰일 나요. 목사님에게, 이건 말도 안 되고, 교인들에게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때는 남편, 아내 어떻게 볼 거예요? 부모님, 자식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사이는 어떻게 볼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당당하죠. 언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안 짓는 것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하잖아요. 지난 성령 집회 때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회 끝나고 저를 데리고 집에 가신다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 목사님을 데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신경 쓰일 것도 많고, 그죠? 도대체 먹는 것도 잠자리도 한둘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불편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는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아, 목사와 함께 하루를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어둠에 숨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정말 진짜 믿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지 않을 일은 혼자든 사람과 같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진짜 믿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어둠에 숨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제 모여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문제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됐느냐, 그게 뭐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느냐는 것.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였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깨닫지 못하고 바로 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항상 주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마음도 가정도 삶도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문제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빛이지만 빛을 향하여 보면 그림자가 보일까요? 근데 빛을 등지고 있으면 빛이 비치는데도 앞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섭니다. 제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삶의 빛으로 역사하소서.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다 걷어지고 주님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동행일기 나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첫 설교를 들으셨어요. 주님은 빛이다, 말씀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살기로 주님께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